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이희영입니다. 5월 13일 수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5월 13일 0시 기준 전국의 확진자 수는 총 1,962명이며, 이중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명이 증가한 총 708명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51.7명으로 전국 12곱개 시도 중 6번째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성남시 129명, 부천시 77명, 용인시 71명 순으로 도내 2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성남시가 13.4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 군포시 11.3명, 부천시 11.2명 순입니다. 경기도 확진자 중 565명은 퇴원하였고, 현재 127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입니다. 해외 입국자 확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 이후 발생한 도내 확진자 207명 중 36%에 해당하는 75명이 해외 입국자이며, 이중 유럽과 미국발 확진자가 80%인 60명으로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같은 기간 도내 해외 입국자는 총 37,978명으로, 이중 72%인 27,213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26,858명이 음성 판정을, 75명이 양성 판정을, 280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나머지 1,765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5월 13일 0시 기준 경기도는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운영 병원 3곳, 공공 의료기관 5곳 및 도내 민간 종합병원 8곳의 협력으로 총 16개 병원에 529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19%인 101병상입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 전국 총 107명입니다. 이중 도내 확진자는 23명으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이 14명,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직장 동료 등 지역사회 감염이 9명입니다. 확진자 직종별로는 회사원이 56%인 13명으로 가장 많고, 연령별로는 20, 30대가 83%인 1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확진자 발생 이후 경기도는 즉각 대응팀을 발생 지역에 파견하여 추가 접촉자 파악과 감염원에 대해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확진자의 가족 및 지인 등 접촉자, 직장 동료, 이태원 클럽 및 인근 방문자를 대상으로 검체 검사와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이태원 클럽과 관련 3,169명의 가족과 직장 동료 등 지역사회 관련 373명, 총 3,542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3,221명이 음성 판정을, 2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98명은 검사 중입니다. 접촉자 수가 많은 만큼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 소재 클럽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일 코로나19 감염 검사와 대인 접촉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태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자발적인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과 강남구 논현동 일대를 방문하신 도민께서는 본인의 안전은 물론 나와 내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증상에 관계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속하게 무료로 진단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염 위험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모든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업소도 24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이번 집단 감염을 예의주시하고 사태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감염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마 내가 라는 일부의 방심으로 인해 우려했던 집단 감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집단 감염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계해왔음에도 일부의 안일한 방역 인식이 일상으로의 회복이라는 우리의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집단 감염은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 방역의 주체로서 개개인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생활 속 방역이 정착되어야만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다시금 지켜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고 지속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손 씻기, 건강 거리 두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시고 사람이 많이 모여 밀접 접촉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높은 실내 밀폐 시설에 대한 방문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